저는 용성시 해랑강 합창단의 우선 리기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해랑강 합창단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랑강 합창단은 합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과 춤도 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용과 춤도 같은 단인데 긴장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해랑강 합창단에 다니신지는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예, 외국 가서 오래 있다 나니까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아, 그럼 뭐 1년 정도 되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또 외국에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뭐 이제는 시간도 내서 뭐 노래도 배우고 아주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예, 장백산은 절승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니 구름이 열여섯 봉지 솟았고 구마보니 산발 타고 저림에 설리네 아 박옥춘님이 불러드립니다. 산골에도 만풍년을새.
사내들의 봄기운이 설레이며 진달래꽃 어여쁘게 피어나는 고향 산천 자식 위에 가슴 진달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달래가 어여쁘게
연결시 샛별예술단에서 오신 김정란님이 불러드립니다. 고향 가자.